황제조사 등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공수처. 이번에는요, 이 공수처장 임명과 김진욱 처장의 비서관 채용과 관련된 논란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공수처에 실세가 있다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는데, 자, 이찬희 전 변협회장이 보이지 않는 실세가 아니냐,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유가 뭘까요? 자, 김진욱 공수처장과 함께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던 이찬희 전 회장은요, 김진욱 처장을 공수처장에 추천한 바로 그 인물입니다. 또 자신의 고교 후배이기도 한 여운국 차장을 추천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. 이 부분은 확인된 거는 아닙니다만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이성윤 지검장 황제조사 당시에 이 공수처장 관용차를 직접 운전했던 5급 비서관도 자 이찬희 전 이 회장이 추천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. 자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서 변호사협회나 이 변협회장이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 그 정도로 변호사협회가 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정도의 단체인가요? 뭐 사람 리크루팅한테 여기저기 물어볼 수 있습니다. 네. 물어보고 그다음에 추천 받을 수도 있는 거죠.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저 김진욱 공수처장 같은 경우는 법에 따라서 대한변협회장이 공식적으로 추천한 거 권한이 있는 거고요. 그렇죠? 예.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한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. 네. 여운구 처장을 추천했을까 말까 이건 이제 아직 모르는 겁니다. 네. 이제 추천했다고 알려진 거는 저 그 관용차 운전했던 5급 특채됐던 비서관인데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. 김진욱 공수처장은 대한변협 쪽에서 추천을 받았다. 네. 그런데 지금 대한변협이 바뀌었습니다, 회장이. 네. 대한변협에서는 보니까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데요. 그거 공식적 추천한 건 아니에요. 그럼 무슨 얘기냐. 이탄희 전 변협회장이 개인적으로 김진욱 공수처 물어봐서 개인적으로 추천했다면 이렇게밖에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네. 뭐 개인적으로 누구 좋은 사람 없습니까? 뭐 이런 사람인데 한번 좀 검토해 보십시오. 추천할 수는 있습니다. 뭐 인사청 다 압박이 아니니까. 그러니까 법적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다만 이찬희 전 대한변협 회장이 공수처 인적 구성과 관련해서 여기저기 이름이 나오는 건 그리 바람직한 건 아니죠. 더군다나 지금 공수처 검사 13명 중에서 검사 한 분도 이창희 전 회장이 회장할 때 거기서 수석 대변인 지냈던 사람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창희 전 회장하고 연관됐던 사람들이 검사 13명에 차장, 처장은 15명, 특별부장은 16명 중에서 지금 얼추 봐도 한 대여섯 명 되는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그렇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죠. 다만 불법 뭐 이런 건 아닌 거죠. 네, 알겠습니다.